샬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나는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군가인데요. 1절 같이 불러보시죠.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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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우리가 군장을 갖추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이 이 전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시다 이렇게 또 외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찬송은 유명한 휘틀 목사님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번은 미국 분인데요. 부흥사지요. 우리 찬송가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등등 그 가사를 썼습니다. 이 찬송가는 1887년 생키와 스테빈스와 맥그라나한이 공동 편집한 찬송가에 썼는데요. 작사자 명이 엘 라단이에요.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오래된 찬송가 표지고요.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여기 보면 나단이라고 써 있잖아. 엘 라단. 엘 라단이 뭐냐면 휘틀 목사님의 예명이에요. 예, 예명, 필명, 그러죠. 휘틀 목사님의 필명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깃발입니다. 깃발. 군의 깃발도 있잖아요.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며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군기 붙잡고 진리 위에 용기 대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이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워킹하면서 이 스타카토로 노래하셔야 돼요. 다시 1절, 2절 분위기를 잡아서 같이 불러보십니다. 깃발이 날립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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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 복식호흡하면서요 힘있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공명이 그야말로 로열 배너.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 왕의 깃발 휘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이 말입니다. 바로 이 찬송가는 맥그라나한 이 휘틀 목사님의 콤비 작곡가예요. 붕집회에서 음악감독으로 같이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래서 이 곡하고요 우리 찬송가에는 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맥그라나한이 작사했거든요. 작사자가 밝힌 처음부터 관련 선구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우리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찬송이 좋은 찬송이라 그랬어요. 그죠? 바로 이 시편 60편에서 깃발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아람을 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보십시오.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어요. 깃발. 와.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깃발을 흔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왕의 깃발, 십자가의 군기죠.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워서 밴드에 맞춰서 말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행진하는 군인들이 연상되죠.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고 말입니다. 기수들이. 그리고 이렇게 빰빠바 빰빠바 하니까 하늘 높이 들고서 빠바바밤 작은 콩나물 이것이 바로 트럼펫이 말입니다. 사기를 높여줍니다. 빠바바밤 하고 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3절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가 날립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자 이제 4절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이제 원수 없어요. 주의 군기만이 날립니다.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우리 이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3절, 4절 힘있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하세. 바바바밤 나가세 나가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바바바밤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나를 날리네. 나가세 나가 나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나가서 바바바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힘이 돋지요. 성령 충만한 우리들 용기 백배해서 우리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전장입니다. 우리 사는 이곳이 전장이에요. 언제 마귀가 우리들한테 틈탈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의 군기 붙잡고 앞으로 나가십시다. 이 더위 지지 마시고 오늘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제가 오늘은 유튜브에서 두 절씩 잘라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또 녹음한 것을 제가 보고 또 다시 하면서 아침에 이걸 틀어놓고 같이 이제 걸어봅니다. 아, 힘이 돋아요. 우리가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찬송이에요. 늘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지내면 그 바로 주님의 군기를 붙들고 지내면 늘 승리하지 않겠어요? 승리하는 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